안녕하세요. 키디키득을 담당하고 있는 기지 제이들입니다. 지난 1, 2편이 스키리조트 나들이에 포커스되었었는데 스키장 시즌이 끝나면서 사계절 올시즌 진행 가능한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편은 강릉 일출 조식팩입니다. 말 그대로 일출 보고 밥 먹을 건데 좀 거창하게 꾸며보고 싶었어요. 보통 동해 쪽에 일출하면 정동진이나 방포대, 낙산사 등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알아보니 안반대기 일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반대기는 작년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마마무의 화사가 별 보러 가는 콘텐츠 이후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서 화사가 간 곳은 안반대기가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그때 이후로 안반대기는 별 보는 곳으로 유명세를 더 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이 사진동호회 사이에서는 일출로 꽤나 알려진 곳이더라고요. 새해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연초니까 일출 보면서 소원도 빌어볼 겸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반대기 접근 가능한 루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서울 기준으로 영동고속도로를 거치는 루트고요. 한 가지는 용평 리조트 방면 수아리를 거치는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동고속도로로 강릉에 도착한 후 국도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두 가지 루트가 2, 30분 차이로 뭐 엄청 극명하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실 때 본인 숙소나 편의성을 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제가 방문하던 날은 강릉에서 일출이 7시 7분이었는데요. 일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좀 밝아오고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후다닥 걸어오고 옮기고 있습니다. 보통 일출 명소는 관광객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멍해전망대에 가고 있습니다. 안반대기 마을은 해발 1100m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반대기에서 안반은 떡메로 쌀을 치는 안반처럼 우묵하고 널찍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안반덕의 강릉 사투리와 큰 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큰 터, 대기라 부른 말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본격적인 마을은 화전민들이 들어와 정착하며 시작되었는데 1995년 경작자들에게 농지를 불화해서 현재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고랭지 채소 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멍해 전망대의 멍해는 소가 밭갈이할 때 쓰는 쟁기의 한 부분으로 소 등이 없는 걸 뜻하는데요. 안반대기는 경사가 너무 심해 농기계가 진입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험한 밭을 사람과 소가 직접 함께 개척하여 안반대기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멍해 전망대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안반대기 홈페이지에 더 잘 쓰여 있으니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안반대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멍해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 장면입니다. 영 운이 안 좋았어요. 구름 낀 사이로 해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기다리던 팀 중 한 팀은 온전히 동그란 해를 볼 수 없다면서 철수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룸메는 고생하고 온 게 아쉬워서 기다려봤는데 웬걸 구름 위로 해가 꽤나 이쁜 모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구름 없는 날씨에 온전하게 올라오는 해도 예쁘지만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오는 해도 꽤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정 빠듯하게 오신 게 아니라면 기왕 전망대까지 온 거 날씨 안 좋다고 미리 내려가지 말고 2, 30분은 진득하니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망대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길래 룸메를 올려보냈는데 여기가 또 일출 때 이런 설정샷이 가능하네요. 운영기사님들 먼 곳에 왔으면 이런 설정샷 한번 남겨줘야 룸메한테 구박 안 받고 지낼 수 있습니다. 일주를 보면 인생 떡상을 들고 강릉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아침 메뉴로 준비한 건 단칼국수입니다. 근데 장칼국수를 그냥 처먹처먹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릉 장칼국수 비교 체험기. 강릉에 장칼국수 유명한 집이 몇 곳 있는데요. 그 중에 벌집, 현대, 용빈집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금악도 있고 몇 군데 더 있다는데 저는 금악은 못 가봤으니 제가 가본 세 곳을 3대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금악 가게 되면 장칼국수 4대 맛집으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집은 벌집 장칼국수입니다. 강릉 장칼국수 하면 그 중에서도 원탑으로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웨이팅도 자주 있고 레이크 타임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 꼭 해보세요. 인근에 유료 국차장이 있어서 뒤에 나올 용비, 현대집에 비해 접근성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장칼국수입니다. 맛이 확 들어보이는 김치도 함께 나오는데 비주얼과 달리 의외로 많이 신김치는 아닙니다. 맛은 뭐랄까 장이 꽤나 많이 쓰였을 것 같은 약간의 걸쭉한 그런 진함은 있어요. 면은 좀 얇은 편인데 가끔은 굵은 거 봐서는 그날그날 주인분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맵기는 약간 매콤? 후라면이나 류현진 라면 매운맛 못 먹는 룸메도 잘 먹는 수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공깃밥 하나 꼭 말아먹고 나오세요. 벌집은 그래야 온전한 한 끼를 챙긴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국물에 밥 한 숟가락 먹어주는 게 국밥 중 국룰이니까요. 두 번째로 용비집입니다. 원래 로컬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데 생활의 달인 나오고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는 주차가 좀 문제예요. 골목 사이에 위치해 가게 전용 주차장은 당연히 없고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주변 거주민들을 위한 곳이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빈자리가 별로 없다는 뜻이니 다른 주차구역을 꼭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장칼국수 말고 사골곰탕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사골곰탕이 꽤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장칼국수입니다. 김치와 깍두기입니다. 이건 추가하는 다대기고요. 김치와 깍두기는 평범한데 오 여기 장칼국수는 굉장히 맑습니다. 걸쭉한 느낌이 아니라 사골육수에 장어종 첨가해서 향을 살린 장양념이 잘된 사골곰탕 느낌이에요. 보통 장칼국수는 국물을 몇 번 먹으면 걸쭉하고 묵직한 게 좀 부담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국물이 꽤나 잘 들어가더라고요. 전날 술을 좀 먹었으면 해장하는 기분으로 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맵지는 않아요. 매운맛은 전혀 없는 순한 맛입니다. 그래서 맛을 첨가하고 싶으면 저 다대기를 넣으면 되는데 저 다대기는 맛을 좀 보면서 넣으셔야 합니다. 다대기 안에 고추가 꽤나 매운 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드시다가 반쯤 남았을 때 다대기를 추가해서 두 가지 맛을 느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장칼국수입니다. 이쪽은 3대 천왕에도 나오고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온 매스컴 맛집이에요. 용비치처럼 골목 사이에 있는데 나름 전용 주차장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만 전용 주차장이 6면에 불과하니 주차 계획을 따로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집은 국수 영상은 유실되고 사진뿐인데요. 저랑 룸메는 이 집 장칼국수는 영 입맛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 대비 장이 많이 들어간 건지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건지 꽤 많이 텁텁한 느낌? 실제로 보면 색도 진한 게 비주얼적으로는 벌집이나 용비집보다 알차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맛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룸메는 보통 장칼국수 집에서 공깃밥을 꼭 하나 말아먹는데 이 집은 면도 반을 남기더라고요. 먹자마자 묘하게 사이다를 찾게 되는 맛이었어요. 백종 언니가 맛있는 녀석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음식은 먹을 줄만 아는 평범한 직장인이니 현대가 더 입맛에 맞는 분들은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장칼국수는 앞에서 비교 정리했으니 바로 안만대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만대기는 별도의 입장료나 주차료가 없는 걸 참고하시고요. 우선 안만대기 계절별 이동 팁. 안만대기를 겨울 시즌에 가시게 되면 무조건 강릉을 거쳐서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궁평 쪽을 거치는 수아리 방면 루트는 겨울에 아예 차단되어 버려요.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 겨울에 수아리로 안만대기를 접근하시다가는 몇십 킬로를 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강원권은 분명 제설을 잘하지만 이렇게 제설이 어려운 지역은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보통 안만대기를 내비에 찍고 오시면 이렇게 와우 안만대기 주차장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주차하시면 걸어서 10에서 15분은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더구나 그 코스가 전부 상당한 경사의 언덕이라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트레킹과 등산을 좋아한다 이런 분은 걸어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와우 안만대기 주차장보다 더 넓고 편한 주차장이 있어요. 안만대기를 밤이나 이른 아침 햇빛이 적을 때 방문하게 되면 꼭 손전등을 챙겨가세요. 요즘에 핸드폰의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따로 챙기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안만대기의 유일한 전망대, 멍해 전망대는 접근성이 매우 안 좋아요. 일단 집안 치마를 원인으로 이렇게 정식 입구는 막아둔 상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으로 올라가는데 그마저도 돌이 많고 접근을 막는 철조망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시야 확보가 꽤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야경과 일출로 꽤나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야경과 일출을 온전히 보기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1월에 야경을 보러 룸이랑 왔었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실패했어요. 저 말고 다른 지인들도 구름 때문에 실패했는데 아침에 일출도 구름 때문에 온전하게 보지 못한 걸 보면 기상 조건이 좋은 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보다는 8월과 9월에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밭이 그냥 놀고 있는 상태인데 저 밭들이 전부 배추밭이라 여름에 오면 시원하면서 초록초록한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 여름에 한 번 정도 더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야경이나 일출은 크게 기대 안 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안만대기 정리를 끝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안만대기 조식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강릉 바닷가가 지겨운 분들에게 한 번 정도 추천하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안만대기를 여름철 은하수 명소로만 아시는 분들께 그리고 장칼국수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봄바람 살랑살랑 느껴지는 3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